네, 반갑습니다. 광해포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포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핑크 다이아몬드 27.7캐럿짜리인데요. 네, 27.7캐럿 상당한 양이죠. 네, 안에 내품물이 좀 보여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천연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를 증명해주는 아주 특이한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주변에 있는 조명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오히려 내포물이 있어도 아주 멋있는 그 자체가 정말 고귀한, 이 보시면 고귀한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핑크 다이아몬드의 예술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거죠. 여성분들은 아마 핑크 다이아몬드 하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핑크 다이아몬드는 정말 우리 시대의 여자분들이 갖고 싶은 거죠. 남자라면 블루 다이아몬드, 여자는 핑크 다이아몬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타고날 때부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야, 너무 이쁘죠? 짜르르, 뭐 금이 옵니다. 아주 멋있는 네, 핑크 다이아몬드의 특징. 현재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된 것이고 저희 한국광해보수감정원에서 성분 다이아몬드로 승인해 줍니다. 네. 제가 직접 발견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또 이제 문경에 계신 분이 이제 갖게 될 거예요. 캬, 멋있죠? 만일에 이제 구입을 원한다. 이 다이아몬드를 정말 원한다면 가격 흥정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본 한 5억 정도는 협상을 하시면 제가 이제 중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소유주가 정해졌습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